아, 그럼요. 저희들이 이제 포장 들어갑니다. 아, 아. 있는 사실 그대로. 이게 저희 제작진한테 하도 강조를 해서 저희들이 아예 만들어서 뒤에 쫙 걸어놨어요. 하도 강조를 해서. 이거, 예, 예. 이것 때문에 예. 뒤에 상 경치를 다 막아라. 저 이거 빨리 이해하고 떼내려고. 네. 신승훈이 대중가요사에 남긴 기록. 아. 첫 번째입니다. 가요 프로그램 14주 연속 1위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아... 이야, 깊이가 있어요. 그, 근접했던 사람도 없었어요? 싸이가, 싸이 씨가 13주 연속 1위를 했을 때. 아니, 이번에 나왔던 그걸로? 네. 정말 친한데도 불구하고, 어. 싸이가 13주까지 갔을 때. 우와.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거거든요. 네, 연속. 싸이가 연속을 14주로 못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정말, 정말 다행이다 싶어요. 아니, 농담만 진담만이지만 아무튼 기록이라는 거는 깨지라고 있는 거지만 저는 안 깨졌습니다. 아, 당연하죠. 어, 그렇죠. 회장님은 어떻게 만드실 기록인데? 두 번째. 데뷔 후 23년간 최다 1위를 한 가수 겸 작곡가. 아. 세 번째. 대한민국 최초 정규 앨범 7장이 연속으로 밀려서 연속 기록이 되더라고요. 일곱 장이 그러니까 100만 장씩 쭉쭉쭉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놀랐어요. 우와. 네. 이 항목은 방송 출연할 때마다 한 번도 언급 안 하신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걸 빼면 만약 빼서 얘기하면 제가 얘기하는 스타일이죠. 그게 빠졌다고. 아 그건 왜냐면 저의 자부심이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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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들은 일찍부터 7집까지는 1년세로 네. 했다는 기록이 그게 네. 흔한 기록은 아니니까. 어,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최소 잡아도 700만 장. 그러니까 그 뒤에 기록, 아시아 유일하게 최단기간 1400만 장 판매를 합니다. 아. 골든 디스크상을 10회 연속으로 수상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 조사를 했더니 본인께서 대상 수상 두 번을 포함하면 트로피는 12개라고. 굳이 네, 정정과 부연성명을 함께. 예, 대상 트로피는 백금입니다. 은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아, 근데 본인이 이걸 이제 다 만드신 거 아닙니까? 네. 이 기록을. 네, 네. 뿌듯하시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저의 재산이죠. 어떤 아. 대신에 절대로 자만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네네네. 자부심으로만 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거 갖고 자만하면 앞으로 또 20년을 또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이런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이건 과거의 기록이고 아. 대신에 한 번쯤은 짚어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 다섯 개를 놓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얘들아 빼라 빼라. 경치 당하려. 아. 철거해가지고 저 차에 실어주던지. 근데 진짜 아쉬워하는 편이에요. 정말 아쉬워하는 편. 형님 맞습니까? 진짜 아쉬워하잖아요. 아 저걸 집에다 걸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아유 경치가 다 보이니까 여기 다 사네. 아유. 저 20년을 키우신 겁니다 지금. 근데 이 모든 게 사실은 20년 전의 이야기란 거예요. 그 뭐야 과거에